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며 현재 청와대를 개방하고 자신의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5월 10일 취임식 후 바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감독까지 들고 와 기자회견을 한 윤 당선자는 자신이 들어갈 생각만을 밝혔을 뿐 국방부 자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못했다. 윤 당선자는 바로 옆 건물인 합참 건물로 이동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그리 쉽게 결정될 일도 아니며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나온다. 기자회견 중 국방부 신청사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 합참 건물에 국방부 인원과 자산이 전부 수용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옛 국방부 본관, 국방 컨벤션,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해진다. 거기에 각종 국방 전략 자산도 통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비용이 총 5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들어가는 비용만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국방부 본청 이전에는 2200억 원,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2200억 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에 1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특히 합참본청 건물의 경우 핵폭탄 등 전자기펄스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EMP 대응 기능을 적용해 조성됐고 동등한 기능을 적용해 새 건물을 짓는다면 시설 설치에만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들어가는 다른 비용을 감안하면 국방부 이전에는 7000억 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즉 이 계산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합치면 최소 1조 1천억 원 가까이 든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12년 당시 기준으로 합참본부 신축에만 1875억 원이 들었고 여기에는 대EMP 능력 구축 180억 원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즉 대EMP 대응 기능을 적용할 경우 합참본부 신축에는 2천억 원 플러스 알파가 소요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각 부대 지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합참본부의 보안 사항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K2 이전 사업으로 간접적 유추할 수 있는 새 기지 건설 비용은 5조 7,6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결국 어마어마한 군수 사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군수 사업을 통해 측근들이 만든 회사들로 수의 계약 등으로 빼돌린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제2의 MB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당선자 정부가 시민들에게 투명한 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국방부 예산을 마음껏 활용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취임 전 사용할 수 있느냐다.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뿐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선인 예우와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로만 쓰인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에 추계된 최소 비용은 1조 2천억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 자명하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 신청을 받아 심사 조정한 후에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의 의석은 172석인데 현재 민주당 국방위 상임위원들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으므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즉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단순히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 내 합참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 10여 개 부대가 이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연쇄 반응, 최첨단 보안 경호 시스템 구축 등 1조 원 이상의 비용과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일을 무슨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쯤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인수위는 대책도 없이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우라고 하니 국방부 안에서 연쇄적 나비 효과가 일어나 논산 국방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어딘가로 들어가면 현재 있던 사람들은 또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후암동 옛날 방사청 자리에 국방대학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국방부가 들어갈 테니 다음 주까지 비워라라고 했다며 국방대에서는 그야말로 갑질로 연쇄적인 갑질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울 일대 비행금지 제한구역 등이 용산 국방부 청사 중심으로 대폭 조정된다면 강남 일대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청사 내 용산사령부 집무실을 중심으로 반경 8km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는 등의 방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용산 강남 일대 집가락 하락 및 교통체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엔 이미 청와대로 다가오는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몇몇 높은 건물들, 옥상에 수도방위사령부 일반공유단 대공포들이 배치되어 있다. 용산 일대 몇몇 건물에도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온다면 비행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은 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강남 일대 고층 건물에는 대공포가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용산 일대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용산 일대 아파트값은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용산 일대에선 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이 여러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 근처처럼 고도 개발 제한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이다. 현재 청와대 근처에는 5층 건물이 많다. 5층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산에는 이미 고층 건물이 많긴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어김없이 이런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외곽이 민항기 항로와 맞닿는다. 트레에 취약해져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남산이나 효창공원, 용산기지 일부 지역을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자리로 사용한다든가까지도 고려가 돼야 한다. 이러한 비용도 조단위가 예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내건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단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용산과 강남 아파트 옥상에다가 사드를 올려놓을 계획이다. 용산과 강남 주민 여러분은 든든하시겠다고 비꼬았다.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소개한 한 사람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며 청와대 이전 공약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으니 우선 현 청와대에 입주하고 급한 일들 정리하고 충분한 검토, 국민 공감 얻은 후 실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유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청와대 이전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국민 소통을 마음으로 먼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윤 단성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공간을 한남동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럴 경우 국방부 청사까지 약 3에서 5분간만 교통통제를 하면 되니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교통통제란 일시에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닌 교통시스템 체계에 따라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순차적 통제는 출퇴근 시간에 연쇄 밀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즉 3에서 5분 거리 통제는 최소 30분, 길게는 약 1시간 정도의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일대를 통해 출퇴근하는 용산 주민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 한두 시간 더 일찍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본인의 입으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거를 막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